안녕하세요. 별빛촌 농장 농장지기 정중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 영천, 경북 영천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입이 얼 수가 있는데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입이 얼었네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눌러주세요, 빨리. 자, 여기는 상자를 저렇게 박스를 주문을 해서 갖다 놓았어요. 여기는 제가 농사 짓는 창고입니다. 겨울에, 참.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화면을 전환하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수동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제가 카메라를 눈여겨볼게요. 너무 추워서 쓰고 있던 모자를 쓰고 진행을 하려다 그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모자를 벗었더니 춥긴 춥네요.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 창고는 이렇게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고 이렇게 하려니까 비용이 들어서 원래는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바람을 막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 명석한 두뇌로 이렇게 멋진 바람막이를 만들었더니 사과 포장 작업이 아주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과를 포장을 해서 가려면 포장 자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안내장도 이렇게 있고요. 단디 꿀사과입니다. 단디는 단단히 제대로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안 쓰고 하니까 알아듣기 편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과,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배는 저희 나라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일이죠.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품종도 다양화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저희 별빛촌 농장은 홍옥사과, 보사 등 사과를 재배를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사과는, 자, 여기 보이시는 사과는 발음이 자꾸 사과가 안 되네요. 사과, 사과. 경상도는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흠과입니다. 흠과. 기스사과. 정품이 되지 못하여 색이나 모양 면에서 탈락한 사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뭐 맛은 똑같지 않느냐 하시는데 아무래도 색이 조금 덜 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색이 골고루 난 정품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가정에서 편하게 드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사과를 이래 보시면, 자, 여기는 맛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과를 모아놓은 주스용 사과로 나갈 사과입니다. 자, 먼저 맛있는 사과는 이렇게 사과 밑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좀
깊이 넓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사과 밑부분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밑부분이 파라면 안 됩니다. 윗부분도 그렇지만 사과는 파라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노랗게 익었는 것처럼 노랗고 빨간, 완전 노랗지는 않지만 약간 숙성된 듯한 느낌이 드는 노리끼리한이라고 하죠. 노리끼리한. 노리끼리하면서 빨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록현상이 있습니다. 동록현상. 원래는 유독 이런 삽이냐 동록현상이 많아요. 뭐 이런 거 맛하고는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가면 좋고요. 까칠까칠하면 더 좋습니다. 사과가 보시기에 까칠까칠하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과 맛있는 사과란 이게 저희가 포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맛없어 보이는 사과는 주스용으로 다 뺍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고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는 공장이 아니에요. 저희는 많은 고객분들을 주문을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주문을 그만큼 주시지도 않지만요.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맛있는 사과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양만큼만 고객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리끼리 하면서 은은하게 빨갛죠. 그렇지 뺀질뺀질하면 안됩니다. 봤을 때 만져봤을 때도 뺀질뺀질하게 되면 사과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저만의 방법으로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과를 먹고 창고 옆에 포도밭으로 버려집니다.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도 먹어보면 맛없는 게 있고요. 맛없어 보이는데도 먹어보면 맛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정말 경험이나 뭐 이론적으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뭐 사과 아랫부분이 넓고 동그랗고 평탄해야 하며 색이 골고루 나야 되고 은은한 색을 띠고 예. 그리고 사과를 잘라봤을 때 밀병현상 많은 분들이 꿀이라고 하죠. 꿀사과 있습니다. 기온차에 의해서 당분이 이제 밀집되어 생기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이 사과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계속 사과를 잘랐을 때 꿀이 보인다면 그 사과의 저장성은 아주 떨어집니다. 또한 식감 또한 푸석해지고요. 그리고 꿀이 있다 해서 다 맛있는 사과는 아니에요. 아, 사투리를 쓰면서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이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이 상당히 시려워요. 아까 전에 손이 시려웠는데 손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또 발이 시렵네요. 밤 하나를 신었는데도 힘들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작업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마늘값이 조금 비싸서 숨은 좀 쉬는데요. 시골에서의 생활은 참 쉽지 않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로 먹고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암담하답니다. 겨울에 보통 농촌은 크게 할 게 없었죠. 원래 사과도 유독 농사짓기 힘든 한 해였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과의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가 많이 있을까요? 제 얼굴이 지금 똑바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숙달 되면 얼굴이 잘 나오겠죠. 오히려 얼굴이 안 나오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거를 상인이나 공판장에 내게 되면 가격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들과의 만남을 수년 전부터 해서 단골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농촌이지만 놀지 않고 사과 포장도 하고 전지작업도 하고 그렇게 1년 365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빛은 농장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말을 구독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런가요? 여하튼 추운데 코로나도 고생 많으시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별빛은 맛있는 사과와 함께 건강한 겨울 나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키스 사과, 흠집 사과입니다. 정품 사과는 아주 예뻐요. 이렇게 사과를 다 선별을 해서 갑니다. 모두 건강하세요.